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지난번 트랙스 시승에 이어서 빠르게 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탑승했습니다. 아유, 과연 어떨까. 특히 문의들이 많았어요. 트랙스와 트레일 블레이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차량을 선택해야 될지 이거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솔직히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차량을 거의 한 200km 정도 주행을 해본 건데요,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동시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성향을 좀 더 빠르게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차량의 본질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쉐보레 차량은 기본기가 정말 튼튼합니다. 플랫폼을 포함한 서스펜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제조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급의 소형 차량인 트랙스를 시승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주행 성능이었습니다. 그럼 트레일 블레이저는 어떤 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플랫폼만 본다면 똑같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플랫폼 위에 세시도 올라가고 바퀴 위에 다시 서스펜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랫폼이 동일하다고 해서요 같은 차량이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BMW 미니 차량과 BMW X1 유사한 플랫폼으로 적용되는데 직접 운전해보면 다릅니다.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세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랙스와 트레일 블레이저의 첫 번째 차이점은 고급감입니다. 웬 고급감? 뭐가 다르게? 사실 이 고급감을 얘기하기 위해서 승차감 얘기를 해야 돼요. 승차감, 저는 승차감을 얘기할 때 항상 종합예술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승차감이 뭐 잘 달려야 돼, 아니면 뭐 롤링이나 피칭 자체가 없어야 돼, 이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만 소음도 승차감의 몫입니다. 더 조용한 차를 타면 편하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서스펜션이 이 승차감을 완성하기 때문에 서스펜션도 중요하죠. 이렇게 따져보면 트레일 블레이저와 트랙스는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엔진의 힘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트랙스의 경우 139마력 정도가 되죠. 그리고 트레일 블레이저가 156마력 정도 돼요. 17마력의 차이 느끼냐? 아, 여러분 충분히 느껴요. 1.2와 1.3은 아유 거의 뭐 0.1인데 이 차이가 느껴지겠어? 느껴집니다. 이 차를 처음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마자 전고가 더 높기 때문에 좀 무겁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 좋게 나갑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 가장 크게 차이점이 나는 부분들은 어쩌면 초기의 가속감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이 뭐 폭발적으로 나간다 이건 뭐 거짓말이겠지만 이 차량은 소형급에도 불구하고 충분합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을 달리고 있는데 각진 SUV잖아요. 그러면 좀 시끄러울 것 같죠. 그런데 예상보다 실내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트랙스보다 좀 더 조용하고요. 특히 기존에 탔던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소음 부분이 줄어들면서 지금 앞에서 넘어오는 엔진 소음은 거의 안 들리고요. 특히 2열 후륜 팬더 쪽에서 들어온 소음이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전자가 느끼는 소음은 2열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크지만 그래도 이전 세대보다 조용하고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소형급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측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플랫폼이 적용된 트랙스를 포함하더라도 트레일 블레이저가 조용합니다.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할 부분이 없죠. 쉐보레 차량은 뭐 트랙스, 트레일 블레이저, 뭐 이코녹스, 트래버스 이런 차량을 타면서 정말로 저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주행 성능만큼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작은 트랙스부터 가장 큰 사이즈의 뭐 트래버스 그리고 프레임바디의 차량들을 타보더라도 역시 쉐보레 차량들은 달리기 실력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트레일 블레이저를 타면서 떠오른 브랜드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미국의 쉐보레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둘 다 기본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실내 감성이 늘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 실내 감성과 함께 주변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 소음 부분들이 동급 대비 조금만 더 잘하면 정말로 이 대중차 브랜드에서 이건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트레일 블레이저의 어떤 소음 자체가 이제는 국산차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전자가 느끼는 주행 성능, 그리고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편안함, 감성적인 만족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트레일 블레이저는 여러분 전고에서 차이가 있어요. 트렉스랑 동일하지만 전고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트렉스보다는 얘가 기본적으로 롤링이 더 있습니다. 롤링이 있다는 거, 차가 뒤우뚱뒤우뚱 안에 이 롤링이 있다는 거는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먼저 하체가 부실한 차, 롤링이 존재하잖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하체를 잘 만들면 이 롤링 자체는 기분 좋은 적당한 흔들림이 되겠죠. 트렉스와 비교했을 때 롤링이 당연히 느껴지는데요, 이 롤링이 불안하다? 그런 느낌은 어지간한 속도에서는 없어요. 이 차를 타고 도로 조건이 허가하는 쪽에서는 한 150km까지 속도를 붙여봤는데 150km까지 도달해도 예상보다 소음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뭘까요? 트렉스는 이름만 제공하죠. 전륜에는 맥버슨 타입의 서스펜션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었지만 후륜에서는 토션빔 방식입니다. 이 토션빔 방식이 나빠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토션빔도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온로드에서 고속도로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한 승차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쉐보레에는 이 제트링크라는 게 있어요. 제트링크는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딱 중간 형태예요. 생긴 것도 진짜 이렇게 Z자로 생겼습니다. 이 Z자가 유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한 중간 정도의 승차감을 제공하는데, 만약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오프로드라면 어떨까요? 차이가 제법 크겠죠. 왜냐면 이 네 바퀴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특히 앞에 바퀴는 독립평가 방식이라서 문제가 없겠지만 토션빔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구조잖아요. 한쪽이 빠지고 한쪽이 들린 상황에서 좋은 승차감을 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하지만 제트링크 같은 경우는 중간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는 좀 더 괜찮습니다. 승차감 정리해 볼게요. 이전보다 정수성이 좋아졌다는 장점, 그리고 1.2 엔진보다 1.4 엔진이 토크를 포함해서 마력에서도 한 17마력 정도 좀 더 높죠. 그래서 편안하게 좀 더 여유롭게 운전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제트링크가 도와주기 때문에 2월의 토션빔과 제트링크의 차이가 있느냐, 제가 느끼기에는 있었습니다. 특히 오프로드에서는 확실하게 느끼겠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캠핑 목적, 레저 목적으로 구입하신다면 당연히 사륜이 있는 차량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리면 트렉스는 이륜만 제공하고요, 6단 변속기가 조합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이륜일 때는 CVT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요, 그리고 4륜일 때는 무려 9단의 최신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9단?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일단 효율이 높아지겠죠. 효율이 높다는 것은 당연히 연비 개선이 됩니다. 4륜을 타게 되면 특별한 스위치를 제공하죠. 이 스위치 이름이 스위처블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에요. 스위처블 기능을 통해서 이륜과 4륜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안 막히는 도로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좋다면 여러분 그냥 이륜으로 다니세요. 연비가 측정해 보니까 한 1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겨울이나 뭐 비가 내리거나 악천후가 됐을 때는 4륜을 넣게 되면 네 바퀴에 고루고루 접질하게 되기 때문에 노면의 조건에 따라서 훨씬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걸 내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자동차의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는 것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즐기고 싶을 때, 내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직접 선택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직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 주행하면서 이륜과 사륜의 그 느낌이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보지 않고 눌렀다 떴다 눌렀다 떴다 했습니다. 이륜은 전륜 구동 방식이라서 앞바퀴 두 개로 차량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사륜을 전환하는 경우는 뭐 고속도로에선 당연히 앞쪽에 좀 더 구동력을 배분하겠지만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뒤에 바퀴에 구동력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륜을 넣게 되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뒤에서 밀어주는 부분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차량은 전혀 다른 차량처럼 보이는 거죠. 사륜이 필요할 때 못 쓰는 것과 있어서 안 쓰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륜과 그리고 19인치를 선택하는 경우라면 거의 한 200만원의 비용을 더 써야 돼요. 소형 차량에서 분명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행하는 도로의 조건에 따라서 이건 꼭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레저 활동이나 캠핑 등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인치와 19인치 타이어의 승차감은 예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트랙스에서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현재 트레일 블레이저도 19인치와 18인치는 차이가 제법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8인치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오프로드로 운행을 많이 하신다 그런 분들에게는 19인치가 분명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요. 19인치가 크기 때문에 뭐 일명 뭐 뽀대 이 자세에 대해서는 19인치가 확실히 좋겠지만 저는 이 18인치와 트렉스 트레일 블레이저의 조합은 정말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0km 정도 이 차량을 타보면서 사실 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 페이스 리프트고 국산차 같은 경우 페이스 리프트에 뭐 얼굴 성형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신차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쉐보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페이스 리프트라고 해도 실내도 안 바뀌었고요. 바뀌는 부분이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내까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차량보다 신형 트렉스가 먼저 출시가 되면서 우리가 먼저 봤고요. 새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트레일 블레이저는 좀 익숙한 느낌이 있는데요. 실제로 탑승해보면 트렉스와 트레일 블레이저는 제법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급스러운 만큼은 눈에 보기에도 다르고 소재감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고급스러움을 원하신다면 트렉스보다는 트레일 블레이저 쪽이 좀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적용하죠. 국내 차량의 경우 아직도 선을 연결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무선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정도만 켜놓으시면 탑승하자마자 바로 빠르게 인식이 됩니다. 이것도 확실히 편했고요. 아마 무선 방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선으로 이용하기에 이 단지 한 번 더 꽂는 이런 액션 하나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운드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트렉스에서는 사운드 옵션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보스 오디오거든요. 제가 오디오 25년 정도 했죠. 뭐 글도 몇 개 좀 썼었는데 오디오는 항상 가격만큼 합니다. 그런데 기본 품질이 괜찮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보스의 특징은 중저음대죠. 웅장한 느낌을 만든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죠. 근데 반대로 고역에서는 좀 막이 있는 것 같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최신 차량에 적용된 이 보스 오디오는 더 이상 이 고역이 좀 답답한 느낌들을 많이 걷어냈습니다. 이게 또 밝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밝으면 또 저렴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렉스에 적용된 보스 오디오 시스템은 답답하지 않고요. 딱 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에 중저역을 제가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조절해 봤더니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렉스와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트레일 블레이저를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조정해 보세요. 고역을 조금 올려줬고요. 중형을 살짝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역도 과도하게 만지면 우퍼가 작은데 오히려 좀 양만 많고 떡떡떡떡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데 요 정도 세팅이라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페이드 부분들은 뒤로 한 칸만 옮기시게 되면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연목구름 추천 세팅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야죠. 그럼 뭘 사라는 거야? 트랙 사야 돼? 트레일 블레이저 사야 돼? 여유가 되신다면요 당연히 트레일 블레이저가 좋은 선택이겠죠. 그런데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랙스보다는 고급스러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륜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트레일 블레이저를 가시면 되고요. 난 6단 변속기가 좀 아쉬워 트레일 블레이저를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도시에서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해 그리고 나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 나는 쿠페처럼 멋진 디자인을 선호해 이러신 분들이라면 트렉스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장기 시승을 통해서 이 차량을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문가이신 고민수 반장님은 이 차량을 어떻게 느끼는지 고민수 반장님의 이야기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